가족 간의 이 보험 사기가 실제로 많다면서요. 정말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1억 원 이상의 보험 사기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해자 10명 중에 무려 6명이 가족이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배우자가 44.1%. 뭐라고? 배우자요? 네, 배우자가.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가족이 61.8%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네. 네.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맹독성 농약을 이용해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4살 노모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노 씨가 첫 남편과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로 19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남편을 살해하기 5년 전에도 4건의 생명보험을 더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보험금을 더 챙기기 위해 90대 시어머니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친딸에게도 범행을 계획했던 것을 확인하고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약하다, 고약하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험을 많이 든 사람들은 추적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보험을 갖다가 저렇게 몇십 뭐 십몇 개 뭐 이렇게 열 몇 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보험을 갖다 사망 보험도 그렇게 안 들잖아요. 저는 진짜 진짜 너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남편을 상대로 모두 15개의 보험을 가입시켜놨었고 한 달에 무려 보험료로만 200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보험료로 5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까지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딸한테까지. 악마네 악마. 네. 네.